오늘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구조됐습니다. 충남에선 염산을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전복돼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빌라 옥상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입과 코를 막은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서울 도봉구의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명이 무사히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4층 계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버섯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농장 6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엔 충남 서천군 서면에서 염산을 싣고 가던 25톤 탱크로리가 2m 아래 논으로 떨어지면서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탱크로 위에 보면 그 맨홀처럼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서 이제 누출이 된 거죠. 풍하방향, 그러니까 바람 부는 아래쪽에 3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 대피를 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153명과 차량 38대를 동원해 누출된 염산 10여 톤에 대한 중화 작업을 벌여 오후 4시쯤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